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렇게 생리를 잘 거르는 사람들이 있죠. 젊어서 생리산하고 막 두세 달, 1년에 한두 번씩만 하거나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이게 잘 생겨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궁내막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식생활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그 증가하는 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구에는 이게 제일 많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점점 이렇게 서구화되면서 병들도 서구화되고 또이 내막암은 이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가 좀 지난 폐경기 이후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또 점점 뚱뚱해지죠.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내막암은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폐경이 지나면 난소는 오그라들고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성호르몬이. 근데 뚱뚱해지면 피하에 지방이 많이 끼잖아요. 그 지방이 에서 약간의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양이 분비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자꾸 요 내막을 살살 자극해 갖고 두꺼워지면서 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뚱뚱해지지 말아야 돼요. 이 내막암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새 젊은 사람, 우리나라 젊은들 보면 너무 그냥 바짝 말려가지고, 그것도 좀 보기 싫지만, 그게 또 너무 마르면 생리도 안 해요. 특히 여자 선수, 마라톤 선수들 있죠? 생리 안 합니다. 워낙 마른 데다가 또그 운동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여기서 기능을 안 해갖고. 너무 마르는 것도 안 좋지만, 어쨌든 뚱뚱하면 이 체부암, 자궁내막암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폐경 이후에 그잘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 안 낳은 사람 또 폐경이 늦은 사람 난소암이랑 거의 같아요. 그다음에 비만 위험도가 3배 내지 10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 설명을 지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고 이거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생겨요. 또 당뇨 있는 사람이 대체로 뚱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성이 약간 있는 그런 가게에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 내막암도 다행스럽게 증상이 비교적 있어요. 제일 중요한 증상은 출혈이에요, 이것도 출혈. 특히 폐경 이후에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폐경이 되고 난다면은 절대 출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폐경이라는 게 어느 날딱한번끝안 하고 그냥 뭐 정말 무자르듯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뭐 경험하신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뭐, 한 두세 달에 한번 했다가 또 어떤 경우는 한 10달씩 안 하다가 한번 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없어져요, 생리라는 게. 그런데 어쨌든 뭐, 나이가 50이 한참 넘고 폐경이 된지 한 2, 3년이 지났다. 그런데 갑자기 출혈을 한다. 그럼 그거는 뭐,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 자궁내막암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출혈이 있고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내막암은 주로 이런 일기에 주로 진단이 돼요. 다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한 자궁내막암은 한 8, 90%가 일기 때 진단이 돼요. 그래서 비교적 수술하고 그러면 잘 낫죠.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요새는 물론 폐경 아니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잘 생기는데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번 하면 또 생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막이 많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좀 생리가 유난히 많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이 내막의 두께를 잴 수가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그 두께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출혈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기 진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거의 진단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음파에서 두께를 재고 난 다음에 결국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막 조직 검사라고 그래갖고 일일이 기계를 넣어서 이 조직을 긁어내요. 왜 소파 수술이라고 아시죠? 그거랑 비슷하게 긁어내서 그걸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확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술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암이나 이제 확진이 되면 이제 입원해서 혹시 어디 전이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뭐 여기도 이제 특히 이 내막암인 경우에는 이 암이 근육 속으로 얼만큼 파먹어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MRI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 이것도 병기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막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생기다가 이게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A, B, C로 세 개로 나누는데 이렇게 반 이상 파먹어 들어가면 C고 하나도 안 파먹고 그냥 여기만 국한돼 있는 수가 있어요. 겉에만 표면에만 그러면 A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많이 먹을수록 나쁘죠. 그래서 이제 암은 내막암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이제 병기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1기, 2기, 3기, 4기인데 이렇게 많이 파먹을수록 또 옆으로 이 옆에 있는 나팔관이나 난소로 퍼지면 이제 2기가 되는 거고요. 더 멀리 이제 퍼지면 이제 3기, 4기 되는 건데 다행히 뭐 어느 암이나 마찬가지 이것도 1기에만 진단이 되면 80, 90% 완치돼요. 수술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난소암은 이 내막암인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고 항암제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좀 진단이 늦어져서 이게 3, 4기가 되면은 이거는 난소암이랑 거의 비슷하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서 다 드러내고 항암제가 비교적 잘 듣기 때문에 이것도 항암제 쓰면서 방사선 치료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또 이 내막암 중에서도 특히 세포의 종류가 좀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좀 이렇게 많이 잘 퍼져요. 3, 4개 진단도 되고 또 치료도 난소암이랑 비슷하니까 이 내막암은 난소암이랑 굉장히 유사한 데가 많아요. 아까 생기는 원인도 그렇고 치료 방법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일찍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좋은 점이죠. 조기 진단 방법은 이것도 아주 확실한 그런 조기 진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이렇게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젊어서 특히 저 배란이 잘 안 돼갖고 불임이 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젊은 분들인데 좀 비교적 통통하면서 몸에 털도 좀 많이 나고 생리가